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토요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이 힘든 또 일주일을 살아간 청년들한테 함께 예배 시간을 잘 왔다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예배 자리에 꼭 함께하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들 또 세런들한테 연락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자고 연락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이 시간 그러면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모든 자리에
향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릴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시계 모자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니, 믿음이 없이니. 시계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 시계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거진 예수님의 보혈로 차별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시한 우리의 심령과 말씀 여하시는 목사님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 주의 이름 이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같이 돌아가는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한 주 동안 살아
와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한 주 동안 누구는 기쁜 일이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우울한 일, 화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을 그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주님의 은혜와 온기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유성현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에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여전히 전 세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태가 끝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지쳐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더욱 심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자리로 지켰던 주님의 자녀들이 실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 핍박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실족한 자들을 그 이전보다 더 큰 사람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로 전환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D공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수련회가 어려웠지만 온라인 수련회로 대체하여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시간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수련회를 섬기는 디공 청년들과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말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디금 동체의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채팅창 잠깐 켜보시고 우리 장마 기간에 건강하게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비록 지치고 피곤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건강하세요. 아, 은혜 받읍시다. 한번 남겨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누리시고 또한 은혜 받으시는 우리 귀한 디금동체 모든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로마서 배경 1장 1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다른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겨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디금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 1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말씀 제목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면서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무엇을 향해 가는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적인 이 부분을 오늘 이 로마서 1장 우리 처음 시작 전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교만함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의 가진 생각, 우리의 뜻을 잠깐 내려놓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혹시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귀한 디금동체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와닿지 않고 나는 믿어지지 않고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데 왜 그랬지? 라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갖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방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를 발견하면 점처럼 찍히는 것보다 더 조그만 점으로 찍히는 거 아시죠?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우주 이 인류가 발견한 우주 속에서도 이 지구를 찍으면은 점보다도 못한 아주 작은 이 행성 중에 행성 속에 유성현이라는 이 사람 여러분들의 이 사람들은 점으로 표현하기도 참 표현하지 못할 만큼 먼지 여러분들 요즘 몸에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아무리 살이 쪘다고 해도 점으로도 표현이 절대 될 수도 없는 이 방대한 이 우주 속에서 우리는 사실 먼지의 입자보다도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서 이 보잘것없는 이 내 삶 우리가 가끔 찬양 속에서도 벌레 같다고 이야기하면 벌레보다도 더 이 가루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나노보다 더 작겠죠? 정말 작은 우리 이 인생들이 왜 시작되었고 그 인생 수많은 인생 중에서 나는 그 먼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좀 유명해 그 먼지 중에서도 좀 유명한데 그 먼지 중에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나는 도대체 왜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 날고 긴다 하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유명한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고뇌되고 또한 함부로 섣불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 아무리 생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인간이 어떻게 존재되었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이 세상에 있는 배움, 이 세상에 있는 교육,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경험으로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깨닫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중요한 루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어요. 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 난 예수님 느껴지지 않아. 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아주 올바른 루트를 잘 받고 있다고 봐요. 거기서 한 가지만 이렇게 숟가락만 올리면은 믿음으로 돌아오는 기계가 되겠죠. 아,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어디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당연하지. 네가 뭔데? 그 우주의 점 하나와 같은 그 지구에 그 지구 속에서도 누구도 안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 오래 살지도 않아 100년밖에 못 사는 물속에 거북이보다도 못 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아냐고 뭔데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 뭔데 하나님을 경험하냐고 난 느껴지지 않아 당연하지 우리는 못 느껴지죠 난 나한테 보여지지 않아 당연히 우리 같은 이 시력 2.0 못 봐요 그런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처참함을 발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 요건이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임무를 다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무릎 꿇는 심정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요. 네가 이제 잉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내가 마리아다 생각하면은 천사가 와서 성현아 너가 이제 임신을 할 거야. 나 남자인데 아들을 낳을 건데 아니 나 남자라고 아들 말고 나 남자라고 나는 이름을 임마누엘 아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경험,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아 비록 처녀의 몸, 남자도 알지 못하는 몸이지만 임신, 잉태함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그 마리아가 어떠한 인물이었던지, 내가 왜 이 세상을 태어났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오,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나 죽는데? 나 이렇게 되면 나 진짜 간신히 결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진짜 하늘의 뿅간 요셉을 만나는데 아, 나 요셉 놓칠 것 같은데? 아, 이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겸손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마리아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반 숭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다 라는 그 맥락을 통해서. 아, 그 이것도 잠깐 짚고 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왜 마리아를 왜 숭배해요? 이제 마리아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왜 마리아에게 기도할까? 거기는 지극히 잘못된 겸손을 통하여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오류점 중에 오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바로 얘기하기 죄송하고 민망하고 겸손히,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하늘에 계신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는 건 아니지만 신앙적 루트가 좀 잘못된 거죠. 겸손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어떻게 보면 배경 속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숭배하듯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라는 것이 뭔가 예수님과 내통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리아가 되게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에게 처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제 아들을 잉태할 텐데, 그때 처음부터 나 이러한 인물 되는 거야? 나 예수님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아까 전에 저처럼 생각했겠냐고. 저처럼 생각했겠죠. 자신은 몰랐겠죠. 마리아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도 몰랐겠죠. 이러한 인물이 된다는 것도 몰랐겠죠.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도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가 되었다. 근데 마리아만 특별한 인물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마리아만 특별한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의 칭찬받기 합당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특히 로마서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는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발견하시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바울은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가 로마서 1장 1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라는 것으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 자녀, 우린 예수님은 나의 친구 막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오늘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누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 종이라는 고백을 쓰거든요. 근데 그 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아 이건 말씀을 수요예배 제가 사랑의 둘로스라는 거 설교한 게 있거든요. 근데 종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있어. 제가 동계수련회 때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 수요예배 잠깐 검색해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종, 즉 이 종은 노예라는 뜻을 가져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우리는 노예, 노예라고 하는 것도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사실은 우리는 먼지와 같은 참 어리석은 존재예요. 작은 존재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좌우를 분간하듯이 때로는 죄 악을 분간하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태어난 우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해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노예 바울, 노예 바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또한 내가 어떠한 존재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맞먹는 사람? 하나님과 친구 먹는 사람? 뭐 하나님의 아버지 됐으니까 지금 아버지처럼 용돈 다 주세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저 유학 가게 해주세요. 아, 저 옷 사주세요. 아빠랑 말다툼하는 아빠? 내 요구를 들어주는 아빠로 기억하세요? 그것은 축복의 일부분이지 나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피조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음받은, 만들어진, 창조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요즘에 해수욕장 철이잖아요. 해수욕장 개장했다라고 그러죠. 제가 붙여놓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바다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맘만 먹으면 바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를 가면 가까운 해수욕장 어디 있어요? 가까운 해수욕장? 을왕리. 가보고 싶네요. 을왕리. 을왕리 해수욕장 가면 거기서 뭐예요? 막 이쁘게 성도 만들고 모래성. 아, 안 만드나? 저 모래성 만들고 이쁘게 모래성 만들고. 모래성 만드는 이유 뭐예요? 탁 무너뜨릴 때 그 쾌감들이나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만든 것들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 재미도 있는. 사실은 그 무너뜨린다고 뭐가 죄예요? 그거 뭐 내가 만들고 내가 뭐 성 이쁘게 만들었다가 무너뜨리고 막 자책해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수욕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5층짜리 빌딩이에요? 뭐가 있어요? 내 능력은 뭐야? 내 능력은 모래성. 그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잖아. 그것도 모래를 만드는 것도 아니야. 모래를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닌 있는 모래를 가지고 그냥 쌓아서 내가 모래성을 이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 뭐 발빠서 무너뜨리든 물에 빠뜨리든 거기에 우리의 죄성을 논하나요? 거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논하나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뭐 부시든 남한테 팔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아, 이럴 거면 왜 만드셨어요? 아, 이럴 거면 왜 저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 과한 표현이죠.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이쁘게 강아지 모양 만들어놓고 내 개야? 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것도 웃기죠. 모래 가지고 하루 있다가 없어질 거. 하루도 아니죠. 몇 시간 있다가 물에 들어와서 없어질 거 가지고 제가 거기다 먹이고 입히고 이름 붙여주고 하나요?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논할 자격이 없죠.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왔는지 무엇을 향해 왔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결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나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향해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큰 은혜를 줘서 바울이 먹어야 되는 마음인가요? 용돈 50만 원 주고 다음 달 50만 원 주고 또 다음 달 50만 원 주니까 아 목사님, 제 목사님 말씀이 뭐든지 다 들을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깨닫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을 때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나에게 무언가 인도하셔서 나에게 뭔가 축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아시고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실 때 내가 진정한 순종의 발걸음, 내 인생의 첫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돼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그 빌립보 교인에게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독교적인 삶,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이 성도의 삶, 한마디로 이 가치, 이 자신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하는 이 제가 본문을 제가 갖고 왔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말씀이 길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8절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야. 이게 약간 돌려서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러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진정으로 너희들이 막 나를 자랑하고 또한 니네 삶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적이 있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니네가 말하는 그것보다 난 더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유익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많은 가치들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림은 그리고 때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로 여김은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치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을 이제는 어떻게 얻었는지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죠? 이 세상 속에서 이 가치관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나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그래. 내가 어떠한 사람이지? 내가 어떠한 인물이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아, 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가진 재물, 나의 달란트, 나의 했던 모든 행실들,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가장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진단이 뭔 줄 알아요? 가장 무서운 진단? 가장 무서운 진단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세상 속에서 기준 삼아 응답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착각하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센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크리스천들이 가장 큰 무서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점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어떠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냐고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길 가다가 5만 원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5만 원 주시는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요? 하나님이 이런 길 열어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조금 생각해 주시고 이제 좀 나를 인정해 주시나? 거기에서 나의 기준을 찾나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내 삶을 좀 이제 인정해 주시네. 이제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시네.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시나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지 하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을 찾나요? 예수님이 그러래요? 하나님이 언제 큰일 하라 그랬어요? 멋진 일 기획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부유하게 살라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을 시켰어요?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응답되고 나는 인정받고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참된 기쁨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인가요? 그것은 로마에도 팽배했어요. 그러한 복음은 로마가 유앙겔리온을 사용했던 원조예요. 로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황제가 내리는 칙령마다 썼어요. 어떤 복음이에요, 그거는? 로마 황제가 어떠한 저기 뭐 어떤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메인이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것은 로마의 유앙겔리온이에요.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더더욱 뭐 풍작이 되어서 이번에 모든 사람들한테 쌀 한 가마씩 줄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누구의 유앙겔리온이에요? 많은 사람들 걸 약탈해서 이제는 로마 주민들한테는 많은 것을 먹일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누구의 유앙겔리온이에요? 로마의 유앙겔리온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이 복음. 누구의 복음이에요? 로마의 유앙겔리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누림 때로는 가치 때로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행복과 가치를 논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인정한 이 땅의 피조물 다른 피조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피조물 그 인간의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죽기까지 피 흘리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신 그들에게 온몸을 던지시며 사랑으로 고백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점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을까? 땡!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죠. 사랑해 주셨죠.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길 소망합니다. 몸이 한쪽이 불편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파 쓰러지고 낙망할지라도 내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내 세상 속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어떠한 가문이고 어떠한 인물이고 어떠한 일을 행했고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이 땅에 작은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노예, 종, 과분해 보이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나 이렇게 해주면 생각해보고 내 기도 이거 들어주면 나 새벽 예배까지는 아니고 수요 예배까지는 봉사라고 하는데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 뭐 해줄 건데 나 어떤 인물 만들어줄 건데 어떤 정체성으로 나를 인도해 줄 건데 거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먼지 조각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먼지 조각도 안 되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히 그 말씀대로 들을 수밖에 없고 그 겸손히 그 주님 앞에 노예와 같이 종의 모습과 같이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 잘 되고 저것 잘 되는 게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것은 배설물과 같이
값어치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땐 똥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이 바라봤을 때 어떠한 인물인지 깊이 묵상되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못 박히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기도하고 있는 나를 지금 주님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메시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열정적인 고백이 우리 귀한 디옹동체에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무릎 꿇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되길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마칠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되길 원하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이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행하기 전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갔던 모습입니다. 그 어떠한 모습 하나도 몰골이 초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하시며 훈련 받으시고 나왔던 그 앙상하고 보잘것없고 삐쩍 마른 이 인생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수의 인생, 그 가운데 터덜터덜 그 아무런 제자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혼자 예수님 혼자 시험을 마치시고 그 앙상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비전 없는 그 한 청년이 세례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세례요한에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곳을 가득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서 그런가요? 많은 것을 누려서 그런가요? 많은 사역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되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셨듯이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귀한 은혜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이다 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교하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는 귀한 디옹동체 귀한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의 외모, 스펙 그것이 아닌 유성현 그때 이름도 없었을 그냥 한 영혼, 이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복음이지 않겠어요?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복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나의 이 한 영혼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인생, 주님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지를 고민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내 정체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 그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깨닫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먼저 먼저 사랑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땅의 어떠한 가치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 행복과 이 세상의 복음에 로마의 유앙겔리온에 우리가 인생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세상의 복음을 쫓아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인생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시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 내 인생을 버리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과 거래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노예된 모습으로 피조물된 모습으로 주님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주여 뭐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보자 보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 어떻게 태어나고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밖에 모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는 자녀 주님이 함께하는 자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관 세상의 어떠한 그 모습 다 폐설물과 같이 여기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드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귀한 기부동체의 청년들에게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고백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우리 귀한 기부동체의 청년들 마음 가운데 샘솟아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간 총무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츠은 총무입니다. 저희 오늘 처럼 디국예배 계속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마다 유튜브 디커뮤니티 채널으로 들려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들 현장 예배가 개최되기 전에 다들 온라인으로 꼭 예배 자리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주로 인도 선교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이렇게 선교 헌금 드리면서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도 땅 위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인도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데 더욱더 쓰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공 바이블 스터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똑같이 유튜브 디커뮤니티 채널에서 8시, 저녁 8시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재밌고 뜨겁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들어오셔서 청강도 하시고 뭐 나눔도 많이 하시고 과제도 뭐 해보시려면 하시고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더 말씀 위에 세워지는 디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계속 현장 예배 4부로 드려지고 있어요. 이 중에 2부 9시 반, 3부 11시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후 2시에 있는 4부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교회 말씀 운동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 골든벨도 매주 이렇게 추첨을 하고 있는데 상품도 주고, 그래서 우리 디공동체 여러분도 질 수 없잖아요. 상품 받아야죠. 상품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주 잘 참여해 주시고, 이제 예배 전에 주는 성경 퀴즈 용지가 있어요. 뭐 예배 후에 나갈 때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거에 답을 적어서 이제 오실 때 앞에 있는 상자에다가 넣어주시면 추첨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공동체 온라인 학예 수련회 있습니다. 주제는 믿음 줌. 일정은 말씀드린 것 같이 8월 14일에서 15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래 제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다들 디공마켓 물품 후원 많이 많이. 네, 이 설명을 위해서 이 사진을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디공마켓이라고 있어요. 당마켓 약간 흉내낸 건데 다들 뭔지 아시죠? 이런 중고 물품들을 저희가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저희가 이걸 약간 따라해봤어요. 언제? 8월 15일 오후 1시에서 3시 어디서? 디공동체 온라인 수련회에서. 근데 대체 뭘 하냐고요? 어떻게 참여하나요? 8월 15일 오후 1시에서 3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디공마켓에서 기증받은 물품들이 공개됩니다. 시청 중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 있다면 디공마켓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 하지만 남들에겐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물건들을 기증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 있다면 라이브로 진행되는데 이때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돼요. 나중에 전화번호가 공개됩니다. 네,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나요? 제가 방금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기증받은 물건들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뭐 저희한테 기증할 때 내가 버리는 물건을 주지 말고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게 누군가에겐 필요할 것 같아 라는 물건들을 8월 9일까지 교회 1층 사무실로 맡겨주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네, 중요하죠. 저희 디공마켓은 아웃리치 봉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이 뭐 전부 선교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교가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매년마다 갔던 단기 선교도 그렇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이때 저희가 이런 디공 마켓을 통해서 헌금을 함으로써 네, 많은 선교에 대해 마음으로 동참하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섬기는 그런 디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같이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게 다 물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 많이 찾아보고 기증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섬김이 셀은 12셀이고 다음 주는 11셀 그렇게 섬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대웅동체 청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인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인도 땅에 복음 증거하는데 넉넉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동참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인도 선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한 주님 앞에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돌아가 참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인생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또한 귀한 인생으로 축복받는 그 귀한 곳에 넉넉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디공동체 예물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또한 인생들이 깨닫는 그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곳에 넉넉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걸로 우리 디공동체의 라이브 예배 마쳤습니다. 네, 수련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현장 예배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됐어요.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디공동체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